2024년 3월 3일입니다. 자, 경희 피레타니원의 강재춘 원장입니다. 오늘은 이 손톱 조각 박리증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은 전형적인 조각 박리증이고요. 자, 이 같은 손톱은 또 조각 이영양증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 다섯 번째 뭐 가운데 손가락 차지 그 다음에 아래도 여기 보면은 이 전형적인 조갑 박리증 정상입니다. 조갑체와 조갑하 피부 사이에 공간이 생기고 박리가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왜 조갑 박리증이 되는지 이 또한 제가 필요해도 세라피적인 관점에 있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질문 내용을 살펴보면서 하나 둘씩 궁금증을 풀어봐 드리겠습니다. 손톱이 저렇게 덜려서 짧아진 지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붙어 자라나다가 똑같은 지점에서 들리는데 들리더라도 참고 길러야 하나요? 이미 바디가 짧아져서 안 붙는다는 것 알지만 너무 들려서 자랐어요. 직업도 미용인이라 들린 곳 안에 머리카락이 들어갈 것 같아 걱정되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병원 가도 치료가 어렵다. 그리고 연고는 매일 바릅니다. 제가 볼 때는 연고를 발라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연고에 의해서 더 심해질 수도 있어요. 서양의학에 있어서는 이러한 것도 염증으로 보죠. 그래서 염증 치료약 연고를 주는데 그는 일시적인 정상 완화입니다. 하지만 세포의 열 에너지 대사를 억제하기 때문에 심부온도 피부온도 둘 다 내려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피부온도가 내려갈 때는 염증 소견은 줄어들 수 있겠지만 심부온도가 내려가면 모공은 더 다치고 모공이 다치면은 조갑하 피부로의 수분 공급량은 더 줄어들 수 있겠죠. 그러면은 피부가 건조해지고 갈라지고 자 갈라지고 나면 가로세로 갈라지다 보면은 두터워지게 되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조갑 아래가 두터워지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조갑 퇴선증이라고 그러죠. 자 그 이후에 조갑 각질 세포 간의 접착성마저 줄어들게 되면 그 각질 세포가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럼 조갑하 각질 세포가 떨어져 나갈 때 조갑체와 조갑하 피부 사이에 작은 공간이 생기게 되죠. 바로 조갑 박리증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때에 있어서는 참 미용실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은 있지만 여기에 무슨 테이프를 발라도 실은 또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테이프를 바르는 순간 또 피부 온도가 올라가고 접촉성 피부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조심조심해서 우리가 미용 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저는 심부 온도가 낮아졌다라는 이야기죠. 자, 심부 온도가 낮아지는 요인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압력 온도, pH, 전기장, 자기장, 저산소증, 물리화학적인 자극, 또 음식물의 다양한 점도, 경도, 산도, 표면적, 또 나이가 드는 이 가령의 문제, 뭐 너무나 많죠. 또 그리고 특히 여성분들은 만약에 생리, 여기에는 전혀 뭐 언급이 없는데 생리통이 있다고 생리통 약을 드시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약물에 의해서 심부온도는 더 내려갑니다. 심부온도가 더 내려가면 모공은 더 다치겠죠. 모공이 더 다치면 안 되는 거죠. 자,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이분은 전혀 뭐 음식 관련, 뭐내 생활 관련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이 원인을 찾기는 이 질문상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의원 같은 경우는 내원을 하게 되면 설문조사를 하게 돼 있어요. 신분도가 내려갈 수 있는 요인들이 뭐가 있는지 내 음식과 생활 속에서 다 찾아드립니다. 그래서 신부온도를 낮추는 요인을 일단 먼저 제거해야 되고요. 낮아져 있는 신부온도는 끌어올려야 되고요. 또 높아져 있는 피부온도는 또 낮춰야 되고요. 그리고 또 닫혀 있는 모공은 열어줘야죠. 그럴 때만이 열 에너지가 전신으로 골고루 분산 방출이 됩니다. 모공이 열릴 때는 심장에서 가까운 데서 먼 쪽으로 이렇게 열리게 되죠. 그래야 이 손발 끝으로 열이 이렇게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 열이 갈 때 정상적으로 손발 끝으로 갈 때 수분 공급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수분 공급이 될 때 각질 세포 간의 점착성도 좋아져서 각질 인설과 같은 탈락성의 증상이 안 생기죠. 자, 수분이 공급되면서 조갑화 피부와 조갑체 간의 점착성이 또 생기게 되고 그때 우리가 딱 달라붙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조갑박리증 왜 발생하는지 우리가 차근차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신부 온도가 내려가서 모공이 닫혀서 자, 모공이 닫히게 되면 손발 끝에서 닫혀요. 손발 끝에서 닫혀서 구멍이 많은 얼굴 쪽으로 열이 쏠리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얼굴 쪽으로 열이 쏠릴 때 그러면 손발 끝으로는 충분한 산소와 영양 공급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조갑 이영양증도 생길 수도 있고 조갑 박리증도 같이 덩달아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때 우리는 당연히 심부 온도는 높이고 또 닫혀져 있는 모공은 열고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는 낮춰야 된다 그랬죠. 근데 우리가 환자분이 이제는 심부 온도를 낮추는 행위, 피부 온도를 높이는 행위, 모공을 자꾸 닫는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한 자세한 부분들은 내원을 하게 되면 제가 다 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또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면서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단순한 증상만 완화해주는 치료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자, 여기도 병원 가도 치료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죠. 한번 물어보세요. 무좀균으로 막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항진균제를 막 쓰게 되는데 진균제를 쓰면 또 간에 손상을 일으키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맹독의 약이다 라고 알 수가 있죠. 부작용 너무 심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부작용. 자, 오늘은 이 손톱의 조갑 박리증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확신을 가지고 치료하셔도 됩니다. 자, 오늘도 편안한 하루, 또 조갑 박리증 없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